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야, 이틀 전에 비로, 그러니까 요새 내린 최근에, 아, 비로 인해서, 네, 물이 별로 없었는데 계곡에 물이 엄청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좀 더 많이 내리면은 아마 계곡 다니는 것도 약간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위험하지가 않고요. 예, 오늘 버섯 산행 나왔습니다. 예,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대리만족 하시고 힐링 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예, 버섯 나오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비가 온 뒤라 계곡물도 좀 불어있고 미끄럽더라고요. 쉬엄쉬엄 올라왔습니다. 하, 한번 또 산행해보, 예, 여기서 또 본격적으로 산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꽃순입니다. 아, 1타 2피. 아직은 어이죠? 예, 무럭무럭 크기를. 이야, 꽃순입니다. 꽃순. 아, 멀리서도, 아, 그냥, 환하게 빛납니다, 환하게. 아, 좋습니다, 사이즈. 아, 한 30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다 폈고요. A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안개가 많이 지가지고, 아, 시계가 불량합니다. 아. 이야, 1타 2피입니다. 1타 2피. 우측은 작고요. 이 좌측 거는 예전에 여기서 누가 채취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없네요. 아, 좋습니다. 굿입니다. 굿. 여기도 하나 나왔죠? 아, 아. 여기도 잘 나간 자리에서 나왔네요. 여기 딱 보니까. 장맛비가 내리니까 이렇게 모기버섯들, 털모기버섯입니다. 털모기버섯들이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커야 됩니다. 털모기버섯입니다. 맛있는 버섯이죠. 중국집, 이게 중화요리에 들어가는 모기버섯입니다. 아, 이거 말하는 아까 털목이버섯. 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아, 여기까지. 아, 오늘 아마 장마 기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 계곡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급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요리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잡채 같은 거 할 때, 예, 먹으면 좋습니다. 아, 생각보다, 아, 큰 놈들이 안 보입니다. 꽃순이가 하나 있죠? 쭉 오면서 보니까, 예, 주말에 사람들이, 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채취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큰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사이즈가 아마, 주말에는 작았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기준이면, 월화, 수, 목, 오늘이 목요일 날이니까,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 비가 왔기 때문에, 큰 것들은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아이고, 빡셉니다, 빡세. 아. 아, 어우, 길이 미끄럽습니다. 와, 대물, 대물급. 와, 이거 숨어서 주말에 사람들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가까이 와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딱 크다. 아, 40 되긴, 40, 40. 아, 옆에는 30. 큽니다, 커. 아,
삼각대 안 가져와서 채취를 해야겠습니다. 채취하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가 커서 비늘이 큰 거에다 넣습니다. 아, 키로급 나갈 것 같습니다. 예, 부피에 비해서 예, 가볍습니다. 아, 큰 꽃송이 버섯, 그러니까 꽃순이를 볼 걸 대비해서 대짜 봉투 예, 준비해서 다녀야 됩니다. 이제 7월달부터는 8월달까지 대물들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고사리 바다에서는 그 앞에까지 가봐야 됩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아, 여기도 하나 나왔네. 조그만한 거. 아, 조그만한 거 나왔죠? 이건 더 커야 되고요. 아, 이런 숲에서는 가까이까지 가봐야 됩니다. 멀리서 안 보입니다. 아, 야, 이것도 1타입인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나왔는데, 예, 썩었습니다. 빗물에 젖어서. 크기도 작은데 썩어가고 있고요. 이놈도 크기가 작은데 썩고 있습니다. 크기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따 진짜 아깝네요.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아, 멀리서 봐도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30좀 안되네요. 아, 좋습니다. 아, 바람이 시원하게 부릅니다. 왔다간 흔적이 주말에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두세 명. 두어 명에서 두세 명 왔다 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하나 있네요. 아, 20cm. 큰 것들이 안 보입니다. 큰 것들이. 1타 2피 꽃순이. 아, 그래도 여기도 저기도 있네. 여기 오니까 꽃순이가 좀 보여주네요. 아이고, 아, 여기는 손을 안 탄 모양입니다. 아, 여기는 벌써 맛이 가려고 합니다. 아, 여기 하나 있고 저거 하나 있고 1타 2피 저 앞에도 있고 저쪽 밑에도 있습니다. 지금 네 개 송이 있는데, 채취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채취하겠습니다, 이제. 아, 20cm.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훌륭해. 이거 설령 놓아두고 가면은 주말에 싹 없어집니다. 이 정도는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숲이 많이 젖어서 꽃송이 볼 때만 예,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비 온 뒤라 아무튼 날은 선선합니다. 아직은. 좋습니다. 상쾌합니다. 아무튼 덥지가 않아서. 예, 꽃순입니다. 꽃순이. 아유, 진짜 깨끗하네요. 우리 꽃순이. 예, 제가 늘상 영상에서 강조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버섯 중에 베타글로건 성분이 제일 많이 함유된 예, 버섯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아쿠아리 버섯, 그 다음에 뭔가요? 아무튼 해서 그런 순위가 있는데 압도적으로 베타글로건 성분이 많은 것은 꽃순입니다. 베타글로건 성분 그 물질은 사람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예, 항암효과도 있고 또 암이 전이가 됐을 때 성장을 억제시켜주고 지연시켜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렇게 꽃송이 버섯을 항암제로 이렇게 해서 쓰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덕순이 줄기네요, 줄기. 쫙, 와, 세력 좋네. 어, 저 밑에까지. 엄청 길게 올라왔네. 아, 이파리 이거 따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좀 배고프고 갈증날 때 예, 덕순이 껍질 벗겨서 먹으면 좋습니다. 아, 계곡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많이 흘러가니까 예,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여름에는 이렇게 계곡물이 좀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행 후에 알탕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야지 동물들도 와서 물도 마시고 아, 이렇게 물이 흘러감으로써 음이온도 생기고 산행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피톤치드 음이온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간만에 계곡물에 이렇게 많이 내려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힐링이 됩니다. 아, 이곳이 벌써 피었습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예, 동작꽃입니다. 동작꽃. 이 동작꽃의 동작꽃의 전설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님하고 어느 암자에 살던 동자가 있었는데 스님이 이제 끼니가 떨어진가 시주를 하러 길을 나섰다가 폭설에 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듬해 이제 봄에 가니까 동자가 죽어 있어서 동자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두었는데 그 무덤가에 이 꽃이 폈다고 그래서 동자꽃이라고 불리운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자에 관한 또 전설은 설악산 그 오세암 있죠? 예, 봉정암 가는데 그 예, 갈림길에 있는 그 오세암. 그 오세암에도 동자하고 스님하고 살았었는데 스님이 시주 갔다가 이제 길이 폭설에 길이 이제 묶여서 예, 초봄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동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이렇게 동자를 겨울 내내 예, 보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건 해피엔딩인데 두 가지 이렇게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동자에 관한 것은 슬픈 버전입니다. 예, 무덤가에 피어났다고 해서 동자꽃이라고 합니다. 예, 참 이쁜 꽃입니다. 와, 여기 뭔 꽃송이가 이렇게. 아니, 나무는 저기 앞에 있고 한 3-4m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 딱 나와있네. 야,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건졌네, 건졌어. 야, 야, 여기도 나오네. 야, 꽃송이가 주말에 사람들이 왔다 가서 죄다 따갔습니다. 나와있는 것들. 아직 보니까 많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나오는 나무 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채취 하신 분이 잘 이렇게 덮어놨으면 모르죠. 비가 왔기 때문에. 저 안쪽에 한번 들어가 저쪽 안쪽에 들어갔다가 한번 둘러보고 나오겠습니다. 아, 계곡이 끝내줍니다. 끝내줘. 아, 계곡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니까 시원합니다. 이거 바위에 앉아서 지금 김밥 한 줄 먹고 좀 쉬었다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야, 이 넘어서 이렇게 가면서 또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깊은 곳까지 들어왔는데요. 이쪽 이렇게는 나무들이 침엽수가 많지 않은데요. 연식이 있거든요. 근데 아, 몇 년 전에 이렇게 쭉 보니까 몇 번 왔었습니다. 근데 예, 꽃송이가 안 붙더라고요. 나무가 많아도 예, 꽃송이가 아니 꽃순이가 안 붙는 곳이 있습니다. 하, 아무튼 이 뒤를 한번 예전에 한번 대물을 이 근처에서 한번 봤던 예, 기억이 있어서 딱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 위에는 아니고요. 이 밑에 쪽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꽃순입니다. 꽃순이.
꽃순인데, 아,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와. 여기는 깨끗하죠, 지금 깨끗하고. 여기는 지금 또 곰팡이지고 말라있고.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이게 말라있는 건조된 상태에서 비가 오니까, 아, 이런 부분들은 비 때문에 새로 올라온 것들이고, 여기는 건조했던 거라서 이렇게 지금 곰팡이지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 아, 너무 아깝네. 너무 아깝습니다. 큰데. 아, 이거 부채. 오늘은 큰 부채를 가져왔거든요. 대물꽃송이 이렇게 보면은 한 비교 한번 하려고. 아, 부채가 크기는 큽니다. 아, 또 이동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야, 꽃송이 버섯이 여기서, 여기서 있네. 여기, 여기. 저 나무는 저 앞에 있고, 또 가까운데 여긴데, 하필 왜 여기 났냐고. 야, 또 희한하네. 어우. 아. 꽃순이가 자리 이동을 한 건지, 원래 나무 주변에서 다녀야 되는데. 아. 다 컸네, 다 컸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산신령이. 아, 부채가 오늘 크죠? 부채만한 거 따야 되는데, 부채만 더 큰 걸 따야 되는데. 예, 조만간 볼 겁니다. 부채밤도 더 큰 거, 두 배 큰 거 볼 겁니다. 아, 아무튼 고맙습니다. 아, 이 앞에 있네요. 이 앞에. 이 앞에. 아이고, 이 산모기들이 막 달라든다, 막 달라들어. 아이고. 와, 1타 2피인데. 1타 2피. 여기 완전 곰팡이져 있고. 여기는 새로도 안 물어서 안 괜찮고. 아, 요거 이렇게 큰 게 있었네. 와, 비 오기 전에 왔어야 되네. 한 3, 4일 전에 왔었어야 되네요, 저번 주말에. 아, 1타 2피. 야, 요거 오래간만에 들었는데, 예전에 여기서 이 나무에서 이걸 못 본 것 같은데. 아, 새로운 포자가 형성이 됐는가 봅니다. 아, 아깝죠? 아우, 엄청 깊게 들어갔네. 아우, 아우, 만지니까 큰데요. 이거는 좀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와, 큽니다, 커. 와, 원래 7월달 되면 쟤는 잘 안 캐는데, 갑자기 무임 생각이 나서. 이거 내도 보십시오. 내도도 그렇고. 야, 7월달인데도 산대덕이라서 단단합니다. 원래 7월달 이제 여름으로 들어갈수록 뿌리식물, 산삼도 마찬가지고요. 더덕, 이런 거 만지면 물렁물렁 하거든. 근데, 와, 단단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줄기까지 이게 가져가서, 아, 쪄가지고 이번 주말에, 예, 소주 한잔 먹을 때 사용해야겠습니다. 예, 아까 이것도 옆에 있는 것도 하나 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행하다가 한 두세 뿌리 더 캐서 하면은 딱 갈떡주 만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또 한 뿌리 봤는데요. 와, 씨알 굵습니다. 와, 20cm 길이가 20cm. 와, 단단합니다. 와, 내두도 보면은 이렇게, 예, 싹을 올렸던 자리죠. 이거 산삼같이 약간 내두가리 한 흔적 밟혀가지고 옆에서 났네요. 야, 단단합니다. 단단해. 와, 싹대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진짜 여름에는 이거 안 캐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모임이 있어서. 야, 이거에 뭐 가서, 아, 칭찬받겠습니다. 굿입니다, 굿.
아,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아, 꽃순이다, 꽃순이. 계곡 거의 다 내려왔는데 계곡 옆에서 예, 꽃순이 봅니다. 아, 실합니다. 실한데 입이 다 펴서 아, 좀 있으면 예, 썩어 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입이 다 폈습니다. 아, 아이고 이제 봤으니까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밑에가 계곡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무더운 날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한 여름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